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얼굴 살이 많고 입이 작은 얼굴형에서 얼굴 크기를 확 줄어들어 보이게 하는 신박한 방법과 그 성형외과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본에서의 동양인의 볼살이 서양인보다 많은 원인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올라가면 위도가 높아서 햇볕이 적어져서 살갗이 희게 되어 백인이 되었고, 인도로 간그 아리안 인종도 얼굴 생김은 백인과 비슷하지만 그 위도가 낮아서 피부색이 검어졌는데, 극동아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약 3만 년 전부터 건너온 그 우리 조상 인류는 그 위도에 비해서 혹독하게 추운 날씨로 인해 눈, 코, 입이 작아지는 참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얼굴살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살이 많아서 예쁜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탄력이 있어서 그냥 터질 듯이 이렇게 귀여운 경우이고, 노화되어 피부가 이 볼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게 되면 더 처져 보이게 되는데, 나이가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볼살이 이렇게 많게 되면 볼의 무게로 인하여 마리오네트 라인이 잡혀 실제로 그 볼처짐이 없는데도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세 번째로 이 볼살 빼는 법,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술하지 않고 볼살 빠지는 법, 뭐 이런 거를 유튜브로 하게 되면은 뭐 조회수가 이렇게 떡상하겠습니다만은, 뭐 앞전에도 처음 동영상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볼살이 많은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살 빼는 법을 이렇게 뭐 자가 방법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막 볼살을 실룩실룩 해가지고 해서 볼살을 빼는 법은 굉장히 좀 불리하겠고요. 뭐 저도 볼살이 많은데 제 평생 볼살이 한 빠졌던 적은 단한번 있습니다. 제가 레이던트 1년차 때인데, 그때는 밥을 막세 공기 네 공기씩 막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도 볼살이 이렇게 쪽 빠져가지고 뭐 주위에 친구들이나 뭐너뭐뭐 성형 수술했어 하고 볼살이 이렇게 쪽 빠지니까 얼굴이 작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 살은 다 빠지셨는데 볼살은 아직도 이렇게 더글더글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동양인 유전자는 그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고 살이 빠지면 얼굴은 제일 나중에 빠지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살 빼는 법,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막 해가지고 하는 법은 없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로 귀결이 되는데, 얼굴 살에는 삼겹살처럼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볼살 표정 근육 아래쪽 깊숙이 위치한 내장 지방 혹은 심부볼 지방이 있는데, 이 심부볼살이 많으면 일명 그 불독살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삼겹살과 같은 피하 지방은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 흡입술을 하게 되고요. 심부볼살은 이렇게 입안으로 구운 밤톨 까듯이 지방 출산을 시켜주면 간단한데요. 지방 흡입보다 수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리고 회복 기간 또한 짧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4번, 두 배로 효과 보는 방법은 심부볼을 빼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얼굴 살을 줄어들게 하는 게 1차적인 그 효과라고 한다면, 볼살이 많고 노란 점선 원의 입이 작은 경우 볼살 피부를 얼굴 외곽선 호빵이라고 할때 입술은 팍고물 안고에 해당하므로 입 안쪽에서 뺀 심부볼 지방세포를 재활용해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입술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얼굴 윤곽선도 줄이면서 입술 지방이식으로 안고도 크게 하면
골반만 키우는 것보다 이 허리를 이렇게 쫙 졸라매면 골반 라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중 하관 축소 효과를 보이는 신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관의 그 얼굴 살을 심부볼 지방 제거로 이렇게 줄이면서 그 지방을 재활용해서 입술을 크게 확대하게 되면 그 밀가루의 그 호빵은 그 맛없는 호빵은 줄어들면서 팥꼼을 안고가 이렇게 많아져서 더욱더 하관 축소의 그 더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또 다른 그 이런 이중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이마 3종 수술이라고 해서 이마 면적은 이렇게 줄이면서 전태궁을 크게 해서 눈을 크게 하게 되면 얼굴 외곽선은 줄어들게 되고 눈은 커지게 되는 이중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얼굴이 아주 많이 작아 보이는 얼굴 축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해서 입술을 크게 하는 방법, 또 이마 축소를 해서 눈을 크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이중 축소 효과를 얻게 됨으로써 실제로 그 수술은 그렇게 뭐 크게 하는 수술, 뭐 윤곽 수술, 뼈 수술 막 이런 이렇게 뼈를 자르고 하는 양악 수술이나 이런 수술 방법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얼굴 축소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